광역시 서구는 5월 25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4회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그동안 국내외 다수의 공연 경험과 대회 참가를 통해 쌓아온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제14회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형상화한 노래와 우리나라 전통 민요 공연, 또한 전통 혼례식을 뮤지컬로 만든 함사세요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자신들의 노래가 있는 합창단으로서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로 2017년 7월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리는 그랜드 프릭스 오브 네이션스 리가 2017에 참가하여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므로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찬조 공연으로는 인천 여성가족재단 합창단과 베이스바리톤 아니도 소프라노 이세희 공연을 통해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더욱 빛냈으며 아카시아 꽃내음 나는 계절 늦은 저녁에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